척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이 기집애. 어?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학교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야. 열심히 하는 선생들도 애들도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똥통학교 선생, 똥통학교 애들이 되는 거라고. 어? 이 새끼가 확. 너 지금 당장 부모님 모시고 와. 내 남은 인생이 불쌍해서 자퇴 처리해 줄 테니까. 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요. 고아였냐? 끌어오니까 꺼져. 예, 그냥 퇴학 처리하죠. 에이. 이 새끼 봐라, 이거. 잘하면 치겠다, 어? 야, 눈깔에 힘 안 치겠어. 치겠어. 지금 이거 심 안 된다. 나봐요. 가정교육 잘 받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역시 뭔가 다르잖아. 편부에. 아이고, 이제 뭐 고아까지 막 설치되고. 이걸 어쩌나. 넌 너희 아버지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려고 한 거니? 내가 사회에 관심이 좀 많아서. 그 어쩐지 너희 아버지 이름 낯이 익더라고. 응? 교무실에서 시험 문제를 유출한 학생은 없었어요. 다만 시험 문제를 유출한 선생님이 있었을 뿐이었죠. 잘난 척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이 기집애.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. 하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파는 짓은 안 했겠지. 아니 이거 영상이라고. 알아, 그게 뭐. 그러니까 어떤 년인지 내가 다 까발릴 거야. 알아. 큰 기여를 하였기에 그 능력을 인정하여 새로 신설되는 서울지방경찰청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의 일원으로 뭐 이렇게 길어. 명함 하나 새로 파드려라 최형사. 네, 알겠습니다. 아 그러게 그놈은 욱하는 승질머리 좀 버리려니까. 응? 아바나 비록 강등은 됐지만 말이야 물 흐르듯이. 응? 개철이 형, 형님한테도 인사명령 떨어졌는데요? 승진이냐?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으로. 자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어? 장기 미제 사건이 무슨 뜻이야?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사건이다 말이지. 어? 그렇다면 뭐가 안 풀렸느냐? 응?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죽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단 얘기야. 대한민국 역사에 이래 풀리지 않은 이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, 이게 바로 이 오대양이다 이거야. 그놈의 오대양. 입만 열면 오대양 오대양. 지겹지도 않아요. 오대양이 왜 지겨워?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 평신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번이야말로 이 오대양을. 경찰이라고 다 같은 경찰은 아니죠. 난 새로운 경찰, 그쪽은 옛날 경찰. 아니 나 이 뺀질이 새끼가 이게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. 지하게 좀 이래. 야 너 나이 몇 살 차가웠어? 야 계급장 때가 한판 붙어. 일로와. 계급장? 어? 일로와. 일로와. 그 새끼가. 어? 어? 뭐 하는 거야? 어? 아니 다크놀이 지금 뭐 하는 거야? 일로 안 와? 아 진짜 이러다 한 대 죽겠네. 대박. 아니 네가 어떻게? 내가 죽였지 않아? 아니 당신이 죽인 건 김치였어. 아! 이 명장면을 놓치다니. 아이고 독박이니 뭐니 하고 도망가니까 놓치는 겁니다. 시끄러. 야, 우리 완전 특급 에이스 아니야? 어? 경기 남부 해결하고 대한민국 법조계 황태자 한세계 변호사까지 딱 체포했잖아. 특급 에이스들 회식인데 한 판 더 먹어도 되죠? 한 판이 뭐야? 더 시켜, 더 시켜. 이모 여기 한 판 더 주세요. 이모 여기 나 자주 와서 단골이야.